fight. 쪽팔리는 왜 이렇게 울어? 조상 났냐? 너 그거 하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너 그거 또 한다 그러면 나 너랑 절 거야. 나 다시는 안 봐. 너 절대 안 봐. 야, 그 새끼 다 아냐? 뭘? 너 울 때 개코 원숭이 닮은 거. 아, 닥쳐. 너 진짜 그것도 한다고 하기만 해. 왜 이렇게 우냐? 오빠 피곤하게. 제가 왔으니까 언니는 이만 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말아야. 가시라고요. 가라고. 네가 가. 뭐? 네가 가라고.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마. 집에 찾아오지도 마. 끔찍하니까. 지금 오빠가 언니 손을 잡고 있는 건요? 언니 손을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전화하면 받아? 안 받으면 집으로 오란 소리로 알고 갈 테니까. 왜 날 째려봐? 너 진짜 재보라고 내 손 잡았냐? 아, 남의 손을 왜 잡았는데? 아, 몰라. 야, 봐봐. 어? 얘 여기서 지금 너한테 한 방 맞고 잠깐 휘청인 거잖아, 그지? 아무튼 사람들 빨라. 이걸 또 언제 찍고 있었대, 쪽팔리게. 야, 너 걔들한테 그냥 아주 홀딱 속은 거라고. 그러니까 카렐 쪽 얼굴은 코빼기도 안 찍었지. 카렐? 나랑 붙은 애 알아요? 봐봐. 여기 이 문신이 걔들 인장이야. 땡큐, 땡큐. 아, 땡큐. 땡큐. 야야, 왜? 또 뭐? Try your best to avoid it. Because you will lose. 와우! 뭐라는 거야? 카렐라스. 브라질 주짓수 3대 명문 카렐가. 걔가 그냥 지 집에서 슬슬 가르친 조카가 UFC 전설 존 카렐라스. 유치원생이 대학생 형한테 한 방은 먹인 거야. 네가 이겼어. 넌 결국 돌잔치 가는 거냐? 응. 어때? 차네? 사실 넌 그냥 추리닝만 입고 가도 돼. 넌 그냥 생긴 게 며느리 프리패스장이잖아. 어른들은 딱 너 같은 요 강아지상을 좋아한다니까. 그래? 그럼 너는 남자들이 대다 좋아하는 고양이상이잖아. 어, 진짜? 나 그래? 고양이?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분 나빠. 걔랑 고양이 짓거리는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 그럼 걔는 돌잔치 잘 갔다 오고 그 고양이 새끼는 나랑 조식이나 하자. 내가 너랑 조식 왜 해? 왜? 왜? 너 아나운서 서류 붙었대. 진짜? 면접 보러 오라! 와! 여기다! 야, 여기다! 야, 야! 북한지 회사를 뭐 이렇게 열심히 댕겨? 시집 가면 딱 관둬버려. 네 아버지는 그냥 텔레비 홈쇼핑만 나와도 텔레비 딱 꺼버려. 내 새끼가 팍팍나스르거나 저놈의 상담원 자동 연결 전화통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소개해갖고 성질이 빡빡난디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건데 뭐. 저기야. 엄마도 들어갔다 갈 거야? 아유 됐어, 됐어. 꼭 상견례 날짜 좀 받아오고, 어? 알았어. 엄마 간다. 오빠 만나기 전에 먼저 언니 보려고 들렀어요? 너 내가 동만이 앞에 다신 얼쩡대지 말라고 했지? 언니한테 허락받으려고 한 말 아니고요. 통보예요. 내 남자 옆에서. 뭐 네 남자 옆에서 얼쩡대지 말라고? 아니요. 더 불쌍해지지 마시라고요.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친군 척 의리인 척 까고 있는 언니? 웃겨요. 불쌍한 년보단 미친 년이 낫죠? 저기 101호? 그 왜 자꾸 사람 신경 쓰이게 삐지냐?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어? 야, 니네란 여기 있어. 얘 데려가. 오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오빠 괜찮은지 걱정돼서 왔어. 그래, 혜련아.
네 이혼 소식 듣고 나 솔직히 또 철렁했어. 너한테 전화 왔을 때도 숨이 다 탁 막히더라고. 뭐 철렁해? 저 등신 아주 또 시작이네. 그래! 호구랑 철면피랑 아주 궁합도 딱이다 딱. 나도 이제 진짜 신경 딱 끈다. 내 전화만으로도 오빠 흔들리잖아. 네가 또 이럴까봐. 그 징글징글한 5년 또 하자고 할까봐 철렁했어. 부탁인데 제발 좀 꺼져주라. 아, 이거는 저희 집 족발이거든요? 조미료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시고 그 순수 한약재로만 삶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뚜껑 닫아. 돼지 냄새.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돌잔치 컨셉이 브런치 파티라 족발은 좀 그렇다. 근데 저 트렁크는 뭐야? 어디 가? 돌잔치 답례품으로 어젯밤에 그냥 몇 개 좀 만들어봤는데. 세상에, 야 대박이다. 일 안 바빴어? 저 월천했어요. 그래도 민서 돌잔치인데 제가 도와야 되니까. 근데 주만이는 기회 못 온다디? 대리님, 어떡해요? 얘가 막 갑자기 나 이거 100장 찍어야 되는데 내가 고장 냈나 봐요. 걔 내가 또 고장 냈나 봐요. 난 왜 이렇게 사고만 치지? 나 왜 이렇게 사고만 치지? 비켜봐요. 옷 버리지 말고. 왜 무빈 씨? 백화점이요? 거기는 왜 또 가셨어요? 뭘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 구랄 주제도 못 되면서 1인 척 친군 척 까고 있는 언니? 웃겨요. 그래요, 봐요. 만나십시다. 얘기 좀 하자니까 어딜 가는데. 걔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지가 온 거라니까. 그걸 왜 나한테 변명해? 너 나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하니? 서로 딱선 지켜. 돌아온 미친년한테 불쌍한 년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처신 똑바로 하자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은 꼭 술 한 잔 사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말에 저랑 영화 볼래요? 주말에는 제가 가족 행사가 있어요. 그럼 내일 저녁은요? 내일은 제가 축구를 봐야 돼가지고. 고맙댔잖아요. 그러게 술 한잔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서리야. 네? 미안한데 여기도 세팅 하나만 더 해줄래? 네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언니. 우리 서리 쟤를 설설이라고 불러. 지가 기우니까 아주 설설 기거든. 진짜. 야, 그래도 기우는 집이나. 올케 군기 바짝 들어서 좋지 뭐. 야, 올케는 무슨. 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 근데 오늘은 왜 사복이에요? 배가 좀 아파서 조퇴하려고요. 일본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또 일본 노래네. 에라 씨 배는 어때요? 자주 아파요? 그냥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아니 내가 무빈 씨 병원으로 부속 찾아가고 그러면은 무빈 씨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에라 씨가 서프라이즈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는 연락하고 올게요. 저 무빈 씨, 남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요. 나 관뒀어요, 백화점. 아, 그랬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도 했고요. 뭔데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 진짜? 이번에 설이 붙어서 지방으로 면접도 보러 가고. 아,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 그러니까 에라 씨가 백화점 관둔 것도 멋지고요, 설이 붙은 것도 신나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준 거 그게 진짜 진짜 고마워요. 그게 뭘 그렇게 고마워요? 아니 그냥 뭐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100% 남은 아니라는 거죠. 야, 호동마! 뭐야, 네가 여기를 왜? 나 원래 주짓수 짓불도 몰랐는데 형 덕분에 이런 것도 배우네. 그렇게 유명한 브라질 코치 특강 붙여줘서 고마워요. 나 김탁수.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을 써봐. 네가 한 번 봐라 그래도 넌 나랑 빙에서부터. 자기야. 엄마, 누나, 누나들, 설이 만만하게 보지 마. 설이 만만하게 보면 나 가만 안 있어. 자기야 왜 그래? 어? 누나 명절 때 누나 시집에 안 가잖아. 근데 설이가 왜 민서 돌잔치 치다거리를 해야 돼? 아이씨. 왜 그래? 나 뭐 대단해? 어? 없는 집 장남에 겨우 지방대 나와서 이제야 겨우 허덕허덕 대리 달았어. 대리. 그것도 다 누구 덕인데? 대학 4년 동안 알바해서 내 방세 내주고 취준생 2년 뒷바라지 해준 거 누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설이야. 설이 열분났다. 너 설이 쟤랑 결혼하기는 할 거야? 너도 썩 뭐. 그래 뭐 설이랑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얘랑 안 하면 아무랑도 안 해.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가 들고 간다고요. 아이, 이것만 두고 갈게요.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들고 가도 된다니까요. 아, 이것만 두고 갈게요. 아, 내가 든다고. 아, 저 무빈 씨. 아,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 무빈 씨, 제가. 아, 제가 할 말이 있다고요. 아가씨! 아가씨! 이봐요! 여기로! 이봐요! 이봐요! 그래도 아까 자기 오니까 진짜 좋더라. 야근이라더니 어떻게 왔어? 나 걱정돼서 일도 쨌어. 어머니가 문자를 다 하셨길래 쨌지. 어머니? 우리 엄마? 응.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문자를 했다고? 응. 아유, 이렇게 짧아. 귀여워. 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날 닮았네, 날 닮았어. 배고파야지. 아, 등신이야, 등신. 아유, 등신 같은 년. 지 엄마 앞에서는 왜 인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냐. 아이고, 빙충이 아주 천치 같은 년이야.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엎고 우리 설이 앞에 다시는 얼씬대지도 말아라. 그 따위 집구석에 나는 우리 딸 안 준다. 주만아. 잘 지내지? 언제가 오래되었구나. 설이가 혼자 돌잔치에 가있다. 설이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한다. 우리 설이 그저 많이 예뻐해다오. 엄마가, 엄마가 다 봤나 봐. 더 만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말? 심각해? 어. 뱃속에 가스가 꽉 찼더라.
심신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단 거지. 아, 여자한테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줬길래 데이트를 하다 쓰러지냐? 지금 괜찮은 거지? 네가 가스 나온 거 확인했다고 했지? 죽고 싶다. 어, 두 번. 한 번을 길게. 영원히 눈을 못 뜰 것 같다. 야, 자냐? 씹냐? 야, 야. 아, 이거 더럽게 신경 쓰이게 하네, 이거. 백일호 아가씨.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에라요? 아, 아, 이 왼수 같은 게 또. 깼어요? 괜찮아요? 네? 아가씨 기절했었어요. 과민성 대장염으로 뱃속에 가스가 얼마나 꽉 차있던지. 아니 뭐 큰 병은 아닌데 가스가 나와야 되니. 가스 얘기는 그만 좀 듣고 싶은데. 이것 좀 빼주면 안 돼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요. 아이 집에 갈래요. 불편해요. 에라 씨는 나랑 있으면서 왜 자꾸 집에만 가고 싶어 하세요? 이게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소도 때려잡을 새끼가 왜 기절을 해? 받지 마요. 에라 씨,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전 에라 씨한테 어떻게든 점수 따고 싶은데 왜 에라 씨는 저 불편해만 해요? 왜 나랑 있는데 배가 아파요? 뭔 남자가 이렇게까지 달달해. 아, 달아 죽겠네. 저 진짜 뻥 안 치고요. 하루 종일 에라 씨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뭐 안마기니 오프니 진짜 별 핑계를 다 생각해요. 그만해라. 내가 오늘 심신미약 상태라고. 사람이 아프면 마음까지 말랑말랑해지는데. 저한테 에라 씨는 그냥 여신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옆에 있어도 보고만 있어도 여기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사람 아플 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치사한 거죠. 그럼 오늘 그냥 치사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지러워 네 생각에 취한